보마 DB손해보험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DB거를 한번 저 보호망이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DB VIP 과연 어떤 내용인지 저 보호망과 함께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더 아주 낯익은 그 문장이죠. 요즘에 핫 이슈 더 금융. 제가 일하는 회사가 더 금융이잖아요. 그래서 더 금융. 자, 새로워진, 더 좋아진, 나에게 맞춘 건강. 네. 일단은 보험료는 다운됐어요. DB는 보험료가 저렴한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두 번째, 질문서는 B. 네. 그리고 세 번째, 보장은 업이 됐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업계 최저 보험료, 한 번 더 보험료가 인하됐고요. 두 번째, 5종 질문서, 하나 더 질문서 확대가 됐어요. 세 번째는 업계 최초로 연 1회 혈정종의 치료비가 뇌신 보장 범위가 확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 전환 제도 다들 아실 거예요. 매 사고당 보험 청구 안 했으면 315, 325, 335, 35, 345, 355 이게서 보험료가 내려가고요. 두 번째는 일단은 한 상품으로 올인했기 때문에 이것저것 운전자 보험, 통합 보험, 뭐 건강 보험, 뭐 화재 보험 이렇게 가입하지 말고 한 상품으로 묶어서 가입할 수 있다. 혈전용의 치료비도 연간 1회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요즘 간편보험 종류가 너무 많아서 어떤 것을 골라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이거 하나면 오케이. 하나의 상품에 5+1 질문서가 있어요. 빈틈없는 올커버 질문서. 자, 5종 통합 질문서의 하나로 일단은 315, 325, 335, 345, 355. 그런데 DB에서 저번 달 현대상처럼 305 보험이 출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305는 뭘까요? 중간에 입원 수술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3개월 이내, 5년 이내 6대 진단만 아니면 중간에 입원 수술이 없어지고 보험료도 매우 저렴해지다 보니까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입원인지 수술인지 궁금하지 않아. 왜냐? 3개월만 지나면 되니까. 물론 하나 손해보험 업그레이드 보험에서도 보험료가 할인이 되면서 3,5만 있죠. 중간에 입원 수술이 없잖아요. 이렇게 DB손해보험도 아주 공격적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간편보험은 325든 335든 355든 중간에 입원 수술을 하는데요. 밑에 보시면 1년부터 5년까지. 그런데 이번에 새로 출시된 305 보험은요. 중간에 입원 수술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가입하는데 매우 편안하게 가입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거죠. 네, 자, 간편보험 보험료 지수예요. 여기 보시면 뭐 복잡해요. 뭔가 그냥 뭐 질문서가 되게 많아요. 모든 상품이 355도 있고 뭐 345도 있고 325도 있고 되게 많아요. 1Q, 2Q, 2Q 이건 보험료가 되게 비싸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305 보험이 출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3개월 이내에 5년 이내에 똑같아요. 하지만 중간에 입원 수술을 안 보기 때문에 입원 정말 많이 하신 분들, 수술 정말 많이 하신 분들, 아니면은 병력 많던가 보험 청구 많이 하신 분들, 이런 분들 모두 다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순서대로 할게요. 최근 3개월 이내에 입원 수술 했나요? No. 그러면은 yes라고 하면 바로 뭐 5년 이내 암, 그래서 1Q 이런 걸로 가입하면 되고요. 아니에요. 그 3개월 이내에 뭐 7위 이상 통원치료 30 이상 약복용 안 했다. 그 5년 이내 6대 진단 안 했다. 그 참착한 이런 걸로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3, 4, 5 병력이 있어요. 그 나에게 맞춘 뭐 3위, 3, 3, 5, 3, 5 이런 걸로 가입하시면 돼요. 2년 이내 입원 수술한 게 있어요. 아니 없어요? 그러면은 3, 2, 5 이걸로 가입하시면 되고 1년 이내 입원 수술 예스, 계속 예스면 2Q 아니면 1Q 이런 식으로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점점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어떻게 된다? 보험료는 올라간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유병자분들과 DB 질문의 상관관계예요. 가입 사례 케이스 1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2년 3개월 전에 수술 시행, 5년 내에 암도 없고 6대 질병도 없어요. 하지만 325 간편보험 가입 가능하지만 더 알뜰한 보험은 없을까? 네. 업계 최저 보험료 325 플랜이 있었죠? 네. 가입사례 2예요. 1년 10개월 전에 입원했어요. EQ는 비싸고 325는 가입은 2달 이후에 가능하고. 근데 기다릴 필요 없이 325
보험료가 좀 비싸긴 하지만 바로 가입이 가능하죠. 1년 이내에 교통사고로 입원했어요. 경증사고이지만 비싼 1Q로 가입을 해야 돼요. 예, 이런 분들은 조금 더 저렴한 305 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예외 질환도 확대가 됐어요. 150여 개. 그래서 유병자인데, 유병자인 것도 서러운데, 아픈 것도 서러운데, 보험료는 왜 이렇게 비싸? 나에게 맞춘 건강보험요. 걱정 붙들어 매세요. 무사고 계약 전환 제도가 할인에 대해서 보험료가 인하가 되었고요. 적용 이유에 따른 보험료 인하에 305 플랜으로 더 효과적으로 계약 전환 제도가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현재 적용 이율이 인상에 따라서 보험료가 더 내려갔어요. 예정 이율이 인상이 되면 보험료는 인하가 된다. 이건 다들 아실 거예요. 자, 제가 쿠폰 하나 드릴게요. 2023년 2월달 6.1%의 할인 쿠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험료가 82,000원인데요. 한 달에 5,000원 정도 내려가죠. 77,436원. 이 5,000원 정도면 1년이면 6만원, 10년이면 60만원, 20년이면 120만원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보험료가 지금 상해사망, 질병사망, 암진단금 다 내려갔어요. 보험료가. 네, 보험료 다 내려갔죠. 보험료가 DB가 내려갔기 때문에 정말 저번 달 3대 진단금 가장 저렴한 한화와 어디가 저렴한지 요건 저 보험왕이 비교 분석해 드릴 거예요. 어쨌든 간에 DB도 보험료가 6% 이상 내려갔다. 자, 계약 전환 제도죠. 다들 아실 거예요. 305로 가입을 했다가 1년 이후에 무사고, 그 315로 바뀌고요. 또 무사고다 325, 또 무사고다 335, 또 무사고다 345. 최종적으로 5년까지 보험금 청구 안 했다. 그러면은 이렇게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 처음에 19만원짜리가 99,000원, 10만원 정도, 거의 50% 정도 내려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매우 큰 장점이에요. 보험 청구 안 했으면 매년 보험료가 내려가기 때문에, 아, 유병자고 아픈 것도 서러운데 보험료가 비싸. 그런데 계속 보험료가 내려가기 때문에 5년 이후에는 최저 50% 이상 보험료가 내려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 번만 아픈 것도 서러운데 한 번만 보장해주면 안 되죠. 진단비, 치료비, 수술비, 후유장애. 이 네 개는요, 매 사고당 사골곰탕 우려먹듯이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소멸 없는 평생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혈중종의 치료비 연간 1회로 계속 업계 최초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주의 깊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혈전종의 치료비 한번 다시 업셀링 해드릴게요. 혈전종의 치료비 증가 추세, 지금처럼 추운 겨울에도 더더더더 예, 더금요. 자, 그래서 혈전종의 치료비 인구 추이 보면요, 예전에 2017년부터 21년 거의 21배가 증가가 되었어요. 혈전종의 치료비 작용 방식에 대해서 설명해드리자면, 혈정용 해제 상식이에요. 뇌경색이 발생한 지 4시간 30분 이내에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골든타임을 무조건 지켜야 돼요. 이게 안 되면 봐보세요. 네, 좀 심해지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혈정종의 환자분들이 많이 지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보장 횟수는요, 연 1회로 계속 받는 혈정종의 치료비. 기존에는 여기 뭐라고 나왔죠? 최초 1회예요. 암 진단비처럼 최초 1회인데요. 추가, 연간 1회가 추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뇌졸중이나 특정 허혈성 진단금으로 진단 확정 시 치료를 목적으로 혈중종의 치료비를 받은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을 해준대요. 그래서 연간 1회로. 연간 1회는 뭐죠? 산정특례 진단비처럼 매년 1회 한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요런 게 큰 장점이 있더라. 자, 보장 범위. 그 전에 뇌경색 I63 아니면은 심근경색 I21 요렇게 해서, 그래서 연간 진료 인원은 거의 몇 명이죠? 네, 50만. 그리고 I21 네, 급성 심근경색은 12만 정도. 근데 보장이 11개 코드가 더 증가가 됐어요. I60부터 62, 63, 6566, I220, 21, 25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간 진료 받은 환자분들이 업이 되었기 때문에 보장 범위나 이런 부분에서 연간 1회,
그전에는 연간 1회만 보장, 최초 1회지만 지금 연간 1회, 산전특례처럼, 그리고 보장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혈정종횡 치료비 가입하고 혹은 뇌졸중으로 인해서 혈정종횡 치료할 확률이 매우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장받을 확률은 약 3배 이상, 3배 이상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약 160만 명. 네, 그래서 그전에 63만 명인데 638, 약간 3배 이상 160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혈전종의 보장 범위 확대 의미예요. 혈전종에는 일단은 뇌경색, 심근경색을 쓰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보장 범위가 뇌졸중, 특정 허혈성 심장질환까지 확대가 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당연하죠. CT 결과 뇌경색 I63이 판단되고 혈전종의를 받았는데 시술 도중 뇌출혈로 발전되어 최종 진단 코드가 I61이 나오면 기존의 혈정종의 치료비 담보에서는 보장이 나갈까요? 네, 여기 보시면 누구든 장애가 올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장애 발생의 원인은 88.1%는 후천적 요인. 네, 그전에 말씀드리면 보장은 원칙상 약관 기준이기 때문에 질병 코드 기준. 그래서 그전에는 I63과 I21만 보장이 됐다가 160만 명이 다 보장을 받을 수 있게끔 범위가 넓어졌다는 겁니다. 자, 상해 질병 후유장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누구든 장애가 올 수 있어요. 근데 상해나 후유장애는요, 어떻게 보면 저 보호망이 얘기한 것처럼 뭐 장애인이 아니에요. 누구나 몸이 불편하거나 정상적인 생활을 못할 때 진단, 수술을 받을 때 후천적인 요인으로. 여기 보면 선천적 장애가 11%, 후천적은 88.1%예요. 후천적 장애의 원인은 질환과 사고가 나올 수 있죠. 이런 걸로 인해서 후유장애 받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상해든 질병이든. 나이 든 것도 서러운데 아프고 외롭고 여기다가 돈까지 못 벌면. 네, 그래서 장애 인구는 2명 중 1명은 65세 이상. 네, 거의 아프고 맞죠? 외롭고 4명 중 1명은 1인 가구 비중이에요. 낮은 소득, 전국 가구 대비 약 1,700만 원 낮은 장애인 가구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을 케어할 때는 가성비 좋은 상해 후유장애. 질병 후유장애는 보험료가 좀 비싸잖아요. 나이 든 것도 서러운데 아프고 외롭고 낮은 소득, 고연령 유병자분들을 위한 나에게 맞춘 간편 건강보험, 그리고 낮은 소득, 질병 후유장애 3%로 탑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료기술의 발달로 조기 발견 생존율, 그러나 장기 치료나 소득 상실이 상태가 될 수 있는데요. 추가 보장, 후유장애 지급된 부위라도 높은 장애 추가 진단 시 추가된 지급률만큼 또 지급, 합산 보장, 그래서 동일 질병이라도 다른 부위라면 각각 합산해서 지급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약관의 치매 시대 2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약관의 치매 시대 3점, 총 600만원 이렇게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합산보장, 당뇨 망막병증으로 한쪽 눈이 실명했을 때 50%, 그리고 당뇨 합병증 한쪽 발가락 상실 300만원, 이 두 개 합쳐서 800만원으로 합산해서 지급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후유장애 암 진단 후 치료 과정에서도 받을 수가 있죠. 위암으로 위 절제라면 50%, 대장암 인공 항문 20%, 그리고 폐암 한쪽 폐절제 20%,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데요. 반복보장이에요. 다른 질병으로 후유장애 2회 이상 발생 시에도 난소, 그 다음에 심한 치매 총 합산 1,1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포커스는 뭐냐면요, 추가 보장, 동일 질병이라도 높은 장애 추가 진단 시 합산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반복해서 다른 질병이면 2회 이상 발생 시, 소멸되지 않는 계속 반복 보장된다. 암뇌 진단비, 그리고 질병 후유장애 3%부터 100%까지 이렇게 해서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후유장애 저 보호망이 예전부터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후유장애 치아, 특히 치아보험 저 보호망 많이 추천했지만 치아 5개 결손하면 다 5%, 7개면 10%, 14개면 20%예요.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요즘에 크라운이나 신경치료 해도 0.5개로 간주를 해줘요. 그래서 5개 발치 안 해도 크라운 10개 하면 0.5개니까 5개 발치한 거랑 똑같이 간주해준다. 그래서 이게 후유장애를 받을 수가 있다. 나머지 후유장애는
뭐 다른 보험사에도 있기 때문에 그냥 한번 쑥 훑어 지나갈게요. 암으로 진단 및 수술 후 생존율, 생존에도 대부분 후유장애 상태, 그래서 폐, 위, 췌장 이렇게 절제했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고요. 대장, 난소도 똑같이 받을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통합질문서 305, 질문서 150여 개 보장은 강화가 되고 혈정종의 연간 1회가 그리고 질병 후장에 추가되었고요. 보험료 인하가 돼서 적용이율 2.75, 계약 전환 제도로 인해서 이 모든 게 보험료가 저렴하게 되었다. 그리고 여기서는 매회 지급, 반값, 질병 수습이죠. 근데 예전에는 17년 1월부터 18대, 그 다음에 40대, 77대, 106대, 그 다음에 재작년에는 119대로 엔드 수술비가 나왔죠. 네. 그래서, 그리고 종수술비와 질병수술비도 이런 식으로 17년 1월 달에 1호 종이 나왔어요. 신설이. 그리고 보장범위가 생보약과 이런 것도 다 나왔고요. 2020년 4월 달부터는 보장횟수 확대, 매회 신설이 되었죠. 그리고 임신출산 재앙절기의 요실금, 그리고 체충격파, 그리고 1년 이내에 동일질병 재수술, 이런 게 다 나왔죠. 그리고 반값 보험료, 그래서 반값 1호종 수술비가 신설이 되었어요. 매회 지급 판매 종료가 됐지만 동일 질병 1호종 반값 보험료 그리고 1구종 비급여. 근데 현재 DB 같은 경우는 1호종 질병 반값 보험료 올 리스크 매회 질병이에요. 그걸 119대 다빈도 질환 요런 것까지 출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매회 지급이에요. 질병 수술비 다들 아시겠죠? DB 수술비의 장점이죠. 질병 수술비. 매회 질병 수술비가 반복적으로 사골 곰탕 우려먹듯이 딴 데는 연간 1회밖에 안 돼요. 근데 DB는 일단 매회 보장이 된다. 그리고 치액, 재앙절기, 요실금, 체충격파 수술을 질병 수술비에서 업계 유일하게. 타사는 치액, 재앙절기, 요실금이 안 돼요. 오로지 DB에서만 매회 임시출산 요실금, 재앙절기, 치액이 보장이 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근데 보험료도 더 저렴하다. 타사보다. 그 초저가 종수술비 일단은 반값 보험료 그 MDS 수술비도 일단은 보험료도 저렴하고 21,000원인데 메리츠랑 KBB에서 보험료가 더 저렴하고 69대 그리고 2,000만원 두 구자까지 가입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는 매우 매우 저렴하더라. 자, 이렇게 컨설팅하면 돼요. 타사의 수술비 보장 틈새 그래서 질병 수술비 종수술비 이런 거 다 넣어서 좀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요. 4세대 비갱신 산녀 특례 요건 충족 시 연간 1회 그리고 I 코드 Q 코드 선착순 S 코드 상위 코드 이런 거 모두 다 넣어도 보험료가 타사 대비 거의 3분의 1, 2분의 1 그리고 일단은 종수술비도 일단 매우 큰 장점이 있죠. 종수술비의 장점이 뭐죠? 말 그대로 종수술비의 장점은 반값 보험료예요.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타사보다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매회 질병 수술비, 4세대 진단비, 수술비 설계까지 그래서 이 모든 걸 넣어도 보험료가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보험도 4세대 진단비와 수술시 설계를 해도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간편보험도 4세대 진단비와 수술비 설계 예시 그래서 뭐 뇌혈관, 허혈성, 산정특례 그리고 질병 수술비, 종수술비, 매회 이런 것도 넣어도 여자는 53,000원, 남자는 82,000원, 60세 기준으로 20년나 20년 만기로 해도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자, 산정특례도 다들 아실 거예요. 단계별로 일단은 뇌혈관, 심장질환, 그전에 단계별로 보장이 됐고 주요 뇌혈관 허혈성, 그리고 오리지널, 그 다음에 심장질환 1, 2, 3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2022년 7월 달에 비갱신형으로 뇌혈관 허혈성 산정특례 진단비도 나왔죠. 다들 아실 거예요. 일단 산정특례 진단비. 그래서 뇌혈관은 질병코드가 이렇게 되고 그리고 뇌출혈은 질병코드 이렇게 되고 뇌졸증은 이렇게 되고 뇌혈관은 똑같이 이렇게 되고 하지만 뇌혈관 산정특례 진단비는 I68, 69 요거만 안 되고 나머지 보장을 되더라. 자, 산정특례 진단비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심장질환도 똑같아요. 여기 보면 급성 12만 명 정도, 허혈성 이거 다 합친 몇 명이죠? 대략 21만 명 정도. 그다음에 심장질환 진단비 이렇게 다 넣으면은
뭐 엄청 많이 되겠죠. 네, 그 중간에 빈틈도 있지만. 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건 가장 범위가 넓은 게 여기 29만 명. 약간 보장받는 아이 47, 48. 그다음에 기타 부정맥. 요런 사람들 많이 혜택을 받고 있어요. 근데 3년 특례 진단비 게임 끝이죠. 그냥 다 보장을 받는 거예요. I 코드든 M 코드든 Q 선천성 코드든 질병 코드든 모두 다 4세대에서 산정 특례 진단비에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소멸 없이 평생 보장받는 한번 가보자. 그래서 말해 뭐해. 받아도 받아도 계속 나온다. 사고 우려먹듯이. 그래서 3%부터 100%더 넓게 질병 코드, 혈정종의 치료비 연간 1회 뇌졸중 허혈성 수두비, 디비가 우수, 매회 지급되고요. 반값 1호종, 보험료가 저렴하죠. 혈정종의 치료비 찰떡, 연간 1회로 산정특례 진단비와 비행시정 2천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자, 유병자 간편보험도 디비가 메리츠나 KB보다 일단 후유장애도 탑재가 되었고요. 보험료도 매우 저렴하다. 그리고 인수도 맡겨줘요. 경미한 치료 100개 이상 질환도 인수가 되고요. 그리고 나에게 맞춤 당사 305, 현대 305도 저번 달 출시가 되었지만 여기보다 수수비도 많이 들어가고 보험료도 많이 저렴하더라. 자, 부모님 댁에 상해보험. 요즘에 매우 춥죠. 그 빙판길 많이 낙상이 많이 돼요. 그래서 겨울철 낙상사고 7080 어르신분들 머리 손상 넘어져도 390만 원 나오고요. 고관절 골절 300만 원 나와요. 여기 보시면 골절 수술 상해 5대 골절 수술. 네, 그리고 척추 압박골절 340만 원이죠. 골절 상해 수술 5대 골절. 네, 이렇게 보장이 되고요. 손목 발목 보장금액 80만 원, 90만 원, 90만 원까지 골절 깁스 치료비 신깁스 이렇게 해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7080 어르신분들 현재 입원 중만 아니면 모두 다 상해 쪽이니까 가입이 가능하고요. 보험료도 18,000원, 19,000원, 2만 원 내외로 가입이 가능하다. 주택 화재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이건 그냥 눈으로만 한번 쭉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뭐 붕괴 뭐 이렇게 해서 환급률도 좋고 5만 원대로 가입이 가능하다. 그래서 펫보험도 요즘에 애견 펫보험 많이 지금 관심 갖고 있는데요. 뭐 D사 요런 식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70% 80% 실손 보상 15만 원 한도 내에 수술은 1회당 150만 원 한도 내에 본인 부담금은 만 원부터 3만 원까지 있다. 네. 반려견은 뭐 실손, 그다음에 반려동물이 딴 사람 피해 줬을 경우, 그래서 이런 거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보험료는 뭐 26,000원부터 5살은 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뭐 이제 봄 맞죠? 골프 시즌도 있어요. 그래서 골프 보험 이런 것도 뭐 홀인원, 알바트로스, 네. 그다음에 뭐 골프 중에 카트 사고로 은근히 많이 나오죠. 뭐 민사소송, 14대 고장 수리 이런 것도 다 넣어도 보험료가 뭐 2만 원대, 3만 원대로 가입이 가능하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